성가신 질문에 건성으로 대꾸하실 때 어깨부터 툭 치고 말씀하시는 것. 제 손 안에 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지요. 이 갑옷을 설계해보낸 상단으로 결정하겠네. 그만두세요. 내가 따로 정했습니다. 어마어마. 내가 그간 민대감에게 받은 것이 좀 됩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겐가? 쉬이 말하자면 제가 머리라면 중청께서 몸통이신 게지요. 그래도 쳐야겠다면 치십시오. 민유중의 계략에 이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옥정아, 이젠 약조를 지킬 준비를 하거라. 옥정에게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팔을 걷어라. 한편 세자빈 최종 간택 후보에 오른 민유중의 딸 인연. 다른 교수들은 참석치 않는 걸로 그리 합의를 보았습니다. 허니 세자께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민유중의 음모가 숨어 있었는데. 후보가 하나면 달리 고를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 제가 후보 한 분을 더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이순. 내가 평판을 국구로 만들어 드리지요. 강경인 민대감보단 온건인 김대감이 향후 내 전국을 이끄는데 덜 나쁘다 판단했었지요. 이제 골라도 되겠지요. 소잔, 진심으로 마음에 품은 여인과 혼인해 평생을 함께 해로할 순 없는 것이겠지요. 모두 듣거라. 나의 비니시다. 그렇게 민유중에게 패배의 쓴잔을 안겨준 이순.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혼인할 수 없는 본인의 처지에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데. 한편 옥정의 어머니 윤 씨는 천한 신분 탓에 억울하게 수모를 당하고.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마니 이제 네 애미년 돈으로 속량할 수 없는 관노로 집어넣을게야. 안서방 소년 썩 끌어내지 않고 뭐하느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가슴 아픈 옥정. 그리고 그 시각. 아빠! 결코 너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백성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한다. 기필코 그리하겠습니다. 서인들이 그간 해온 주장은 왕권을 능멸하고 조롱해온 처사임이 드러났기에 민유중을 위시한 짐이 작성한 명단에 있는 서인들은 반드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마침내 민유중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이순. 정치 모를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한 이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데 성공하지만 큰 부상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야심한 반 어머니와 함께 몰래 도주하던 옥정.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뭔가 이상하게 걸려. 그곳에서 부상당한 이순을 발견하는 옥정.